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원입니다. 국제관계는 냉혹합니다. 모든 나라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판단하고 결단하고 행동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도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경제력과 국방력, 과학기술 능력, 문화 경쟁력, 외교력을 끊임없이 높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북한의 위협은 여전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등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의 선택지는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평생을 고통과 눈물 속에서 살아온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위안부 성노예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는 대통령입니다. 가해국 일본을 향해 진정한 사죄와 반성, 법적 책임을 강하게 촉구하는 동시에 지혜롭게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능력 있는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정권의 거의 모든 것을 상납하고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입으로 단 한마디도 식민 지배와 전쟁 범죄에 대해 사죄하거나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당당하고 멋진 대통령. 2023년 대한민국에는 지금 그런 대통령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없이 슬프고 답답한 오늘입니다.